네, 오늘의 시그널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그 예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기적의 항암제라고 그 노바티스의 네. 킴리아 그 제가 지금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었잖아요. 그 열심히 어떻게 뭐 집도 팔아가지고 그 자금을 이게 마련을 한 거예요. 그 딸이 그 백혈병에 걸려서 근데 이게 문제가 그게 세포 치료제다 보니까 환자의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그것도 노바티스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노바티스에 보내야 돼요. 그럼 보내면은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CAR-T라는 게 T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데 CAR이라는 CAR라는 키메릭 항원체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암세포를 더 잘 찾으라고. 그걸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건데 그거를 미국에 갔다가 받아야 돼요. 다시 또. 그 만든 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환자들이 그걸 원할까? 그게 4억 5억짜리 가잖아요. 그 저 길리어드의 예스카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래도 바라는 거는 그게 정말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효과가 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왜 돈이 비쌀까? 물론 마케팅비 때문에 비쌀 수도 있죠. 그리고 유일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갑으로 갈 수도 있고 환자는 의리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어떤 실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값도 비싸게 되는 거다. 그럼 비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가느냐? 뭐 다 틀리겠지만 이 CAR-T 세포 치료제는 CAR-T 세포 치료제잖아요. 그러니까 3세대 면역 항암제로 따지면 거기서 조금 더 진화한 면역 세포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포가 들어가잖아요. 세포가 세포 분석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코로나 때도 많이 뭐 그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뭐 코로나 환자의 무슨 검체를 채취해서 우리 막 자동차 타고 많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채취를 해가지고 뭐 병원에 가가지고 뭔 6시간이니 그 뭐 원심분리기에서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리는 게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연구원들이 다 막 해가지고 그걸 직접 손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넣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건 유일하게 뭐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는. 다 넣고 나서 그 원심분리기 그 돌아가는 장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 전에는 연구원들이 다 그거를 검체를 일일이 스포이드를 해가지고 옮기고 그게 다 수작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를 만약에 단축하거나 줄일 수가 있으면은 그 세포치료제에서도 값을 내릴 수가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바로 그 세포 분석 과정 그 부분을 수작업을 하던 부분을 다 자동화시키는 그 기계를 개발한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세포 분석 공정이라는 게 뭐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세포가 투명한 상태인데 이거를 염색을 하는 겁니다.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전처리라고 하는데 현미경이나 유세포 분석기로 분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포에다 색을 입히는 건데 이게 세포 분석이 처음에 나온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유일하게 자동으로 되는 거는 원심 분리기 돌아갈 때. 거기에 막 꽂혀 있잖아요. 꽂혀 있고 여러 개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준비하고 염색 시료를 투입하고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겠어? 그것도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에서 개발한 게 레미나 워시 기술입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수작업 공정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그런 비싼 CAR-T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저기 할 때도 훨씬 더 세포 분석 과정 시간이 줄어드니까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빨리 많이 나오니까 약값도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포 분석 공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정이 결과가 이루어지더라도 세포 분석 공정이 빠지고는 바이오 과정, 제약 바이오 과정이 진행이 안 돼요. 무조건 이게 처음에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CAR-T 세포 치료제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이게 가격이 높고 캐파가 이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약값은 비싼 거다. 그러니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에 지금 레미나 워시 기술이 지금 이끌어갈 이 제약 바이오계의 변화는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네, 8월 10일 날 상장을 했고
이 상장 뭐 상 뭐 맨날 뭐 상장하고 나서 뭐 결혼식 때 막 뭐 얼굴에 너무 화장을 하고 온 거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저도 제가 많이 한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왜 지금 접근을 해보느냐. 일단 첫날에 밀리고 나서 바로 지금 회복을 하면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일봉이 몇 개 없죠. 일단 그래서 상승 N자에 이 중간 다리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상승 N자의 이 부분을 취해보자 하는 지금 관점으로 가져온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한다면 2023년 8월 11일에 기록했던 29,700원 딱 3만 원 마디지수에서 300원 모자른 가격이죠. 그러니까 3만 원이란 마디지수에 그냥 심리적인 저항이 있다는 게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주당 5천 원 정도의 수익을 일단 단기적으로 추구해보고자 하는 전략.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